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진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어려운 업체를 모였는데요. 아주 그리고 굉장히 힘들면서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바로 가는 이런 업체를 모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중에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넥슨의 박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넥슨 대표이사 박정희입니다. 네. 먼저 네, 시청자분한테 인사를 간소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넥슨 대표이사 박정희입니다. 넥슨이 뭔 회사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네. 그 첩보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첩보위성이라는 게 그 우주에서 지표면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분석해서 네네. 수십 센치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고 군대 이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러듯이 네네. 저희도 웨이퍼 기판에 표면을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수십 나노 크기의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 그런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전공정, 후공정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좀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도체가 요즘에는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검은 네모란 봉지 안에 쌓여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요. 사실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라는 300mm 큰 원판, 실리콘 원판에 네네. 반도체 회로, 전기 회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네. 그런 전기 회로를 만드는 공정을 이제 저희가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오브 팹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반도체 회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전자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공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 우리나라에도 검사 공정 장비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뭐 인스펙션, 테스트, 머신 비전 이렇게 다 분류가 되는데 한국말로는 이 세 가지가 다 검사 공정으로 번역이 돼서요. 네네네. 저희도 한국에 있는 많은 검사 공정 업체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내에 있는 검사 공정 회사들은 말씀드린 후공정, 패키지 공정 쪽에 전기적 테스트를 하는 테스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저희처럼 전공정에서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는 국내에선 저희가 유일합니다. 네. 그럼 유일하다면? 네. 이전에는 그러면 좀 외국 업체들이 담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해외 형이라고 좀 이 전공정 분야에 네. 그것도 해외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 네. 업체가 독점을 했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턴 결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저희 넥스틴을 포함해서 현재 4개사가 있고요. 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일본의 히다지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주 큰 기업의 장비는 국내 소재업체 한 곳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검사 장비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3개가 있는 거죠. 네네네. 저희는 시작부터 3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기존의 그 기득권에 있는 이런 쪽의 전공전 업체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을 거고 또 뭐 넥슨 자체에서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겠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견제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은 이제 세계 3등이었지만은 네네. 설마 한국의 작은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장비를 뭐 개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뭐 거의 좀 초기에는 신경을 쓰질 않았었고요. 네네. 이 저희가 하는 이 검사 장비 시장은 이제 미국의 이제 K라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이제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제 독과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어플라이드라는 장비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장비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업체가 이제 나머지 30% 갖고 있는 굉장히 독과점이 탄탄하게 구성된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에 한국의 넥슨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고객사들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미국에서 그 K-Ray라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업체에 다녔습니까? 네. 지금 그 업체의 그 CEO가 리걸러스라는 분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바로 위에 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 직원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의 크리스, 제 영어 이름이 크리스인데 크리스가 우리의 에너미가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부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 난도가 네. 올라갈수록 네네. 검사 빈도 수가 굉장히 올라간다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요즘에는 이제 전자 제품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반도체 성능도 고도화돼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줄어야 되고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이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는 손폭이 네.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뭐 EUV 공정, 뭐 삼성이 3나노를 만든다, 4나노를 만든다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뭐 120나노, 뭐 150나노 이런 시절에서 60나노, 40나노, 그다음에 이제 3나노, 4나노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거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공정의 난도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불량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도체 소재업체 입장에서는 불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소재업체에서는 더 많은 검사를 진행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 검사 기술이 또는 검사 결과가 수율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반도체 그렇게 네. 판이라 그러나요? 네. 이제 천전전체 적어서 네. 우리 것처럼 이 눈이 있잖아요. 네. 노안이 온 사람은 안 보일 정도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검사가 가능합니까?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에서 지표면에 있는 야구공을 식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상상이 안 가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융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도 아주 고해상도의 광학기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분석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기술, 네네. 이런 기술들이 복합되어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네. 그러면 그 공정 빈도세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횟수가 많으면 네. 지금처럼 뭐 반도체가 네. 코로나라든가 러시아 전쟁에서 공급망 차질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네. 40년, 50년 그렇게 훌륭한 인력들이든가 디자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네. 사실 그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납기 같은 거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에서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납기를 착착착착해야지 좋은데 납기 그렇게 공정을 많이 하면 에? 네네. 납기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투입이 돼서 제품으로 이제 생산되는 시기까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네네. 이제 많은 수의 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네. 이제 이 반도체 소재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이 검사 장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경쟁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서는 만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후발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주목받는다 하면 네. 선발업체에 비해서 네. 이런 정밀도라든가 속도 경쟁력에서 어떻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발업체라고 해서 이제 선발업체보다 기술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후발업체의 좀 강점이기도 한데 이제 선발업체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은 후발업체의 장점이고요. 네네.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 스캐닝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혹시 이 진행자님께서 어렸을 때 그 동전을 이렇게 놓고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 종이에 그 동전에 패턴이 그대로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1차원 검사, 1차원 스캐닝 기술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를 딱 한 번에 찍으면은 그 동전의 패턴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2차원 이미징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2차원 이미징 기술을 하면은 이제 검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구현하기는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적 난제들 때문에 저희 경쟁사는 좀 손쉬운 1차원 스캐닝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저희는 그런 난제들을 그 8년간의 연구 끝에 다 해결을 해서 이제 경쟁사보다 좋은 기술로 이 더 좋은 장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넥스틴의 주요 고객들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경쟁사와 이제 고객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경쟁사는 이제 미국의 KLA와 어플라이드라는 세계 장비 시장의 1등과 4등을 하는 업체이고요.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연합회가 있는데 세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네. 이제 레포트를 할 때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저희가 하는 이 패턴 검사 장비 시장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3년 전에 레포트를 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딱 하고 있는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입 시장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번 또 진입하고 나면은 또 그만큼 좀 안정적인 시장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국내는 이제 메모리 업체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로는 이제 삼성전자. 네네. 키파운드리, 매그나칩 대부분의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다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난 정부가 되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반도 그 2019년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반도체 기술 개발력을 좀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대전에 나노팹을 만들었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저희 장비를 쓰고 가지고 차세대 이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SMIC 가장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국내 네. 삼성처럼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는 이제 SMIC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SMIC도 저희의 고객사고 최근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 이제 칭하윤인데 물론 구도가 나긴 했지만은 칭하윤이가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회사가 이제 양쯔 메모리인데요. 네. 양쯔 메모리도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양쯔 메모리는 지금 건전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건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등이 약간 위협을 느껴야 될 수준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부첸진화라든지 뭐 화웅의 그룹이라든지 이제 많은 중국 회사들이 저희 장비를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사들이 네. 넥스틴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래요? 네네.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오레곤에 가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자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DL 화세가 워낙 독과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좀 고고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해도 안 오는데 우리가 니네 회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더니 안 불러도 오더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네네. 항상 한 단위 공정 내에 두세 개의 장비 업체가 경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 그래야지 자기네가 이제 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게 안 되는 분야가 노광 분야하고 이 검사 장비 시장입니다. 아.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자주 보셨겠지만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네덜란드 ASML 가서 장비 좀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가브리 바뀐 소위 이제 슈퍼을이 되는 그게 왜냐면은 그 ASML이 독과 시장을 100%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을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패턴 검사 결함 공정을 KDL가 시장의 100%를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가 이 독점 구조를 깨주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아, 성능은 뭐 충분히 인정해. 그래서 성능은 잘 나오는데 이런 한국의 작은 회사가 과연 이 큰 KDL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 점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저희가 아, KDL과 경쟁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의 조그만 회사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를 한번 사면은 이제 10년은 써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기술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네네. 내가 제일 먼저 이 회사 장비를 사기는 이제 두려운 거죠. 사고는 쉽지만은 나 대신에 누가 먼저 사주면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2019년 말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장비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출 금지를 하니까 반도체를 더 이상 이제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미국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본 장비, 유럽 장비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반도체 검사 장비만은 이 두 개 업체 KDL 어플라이드가 둘 다 미국 장비, 미국 회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저희 장비를 이제 국내 삼성 하이닉스가 잘 쓰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럼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20년도부터 저희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 YMTC라는 중국에서 가장 선전 업체가 저희 장비를 딱 사니까 다른 업체들도 다 따라서 사게 되는 거죠. 아, YMTC가 사니까 이제 검증이 다 됐나 보다. 저 회사는 안 망하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믿고서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때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리더군요. 저희가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적자를 이제 거의 8년을 보았다가 말씀드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혜택을 받으면서 2020년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한 해 흑자로 8년간의 적자를 다 이제 메우고도 남고 한 해. 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10월 8일 날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100번째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했는데요. 21년은 20년보다 당연히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미국 장비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중국의 장비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중국의 장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명분상으로는 14나노 이하는 안 되지만 14나노 이상은 괜찮다. 근데 이제 중국은 대부분의 기술이 28나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공정 장비라는 게 그 타이틀이 이거는 14나노, 이런 이건 28나노 그런 건 없습니다. 14나노에 쓰면 14나노 장비고 28나노에 쓰면 28나노 장비. 아, 범용성을 갖고 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명분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미국 장비를 못 사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게 해준다니 살 수 있을 때 많이 사자. 그래서 저희한테 발주하기로 했던 물량을 다 빼서 미국 장비를 엄청나게 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작년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 시장 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제 소비국이 됐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론 20년보다는 성장을 했지만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성장세가 좀 꺾였었고 그래서 주가도 좀 하락하면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는 이제 중국회사들이 아 이제 미국 장비는 이제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다시 언제 또 미국이 제재를 할지 모르니 대비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이외의 장비들을 이제 발주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뭐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이 중국 회사로부터 이제 수백억의 수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넥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기업의 이름이 왜 졌는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장비 사업 분야가 검사 장비인데 영어로는 그게 이제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 네, 네네. 인스펙션이고. 차세대라는 게 보통 이제 넥스트란 단어이기 때문에 네네. 넥스트와 인스펙션을 합쳐서 넥스틴이라고 세 글자로 진 거고요. 네네. 그 넥스트 인스펙션이라고 회사 이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사업 초기에 돈이 없어서 워낙 돈을 많이 빌리다 보면은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회사 이름을 길게 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좀 난필이라 그래서 회사 이름은 세 글자로만 짓자. 그래서 회사 이름은 넥스트 인스펙션을 합쳐서 넥스틴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사실 그 지금보다도 넥스틴의 지금 검사 장비, 전공정 검사 장비는 앞으로가 더 유망하다 그러는데요. 어떤 특이한 요인이 있는지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검사 장비가 크게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와 이제 다크 필드로 나뉘는데요. 기술상으로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가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요. 네네. 그만큼 장비 가격이나 이 마진도 좋습니다. 저희 경쟁사는 이 장비를 20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크 필드 장비는 한 10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다크필드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뛰어들었고 여기서 이제 K-Day와 경쟁을 하면서 뭐 말씀드렸던 중국의 YMTC라든지 하이닉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50% 정도 SMIC까지 한 50% 정도의 마켓을 확보를 했고 고객사를 이제 점점 더 확보를 하면 할수록 저희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유망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브라이트 필드 기술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시제품이 개발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브라이트 필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네.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기업의 경영에서 중장기 플랜이라든가 이런 네. 또 발전 목표라든가 네.
또 이런 쪽에 네. 상당히 그 이렇게 그 치밀하게 계획을 그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이 다크필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네네. 동시에 이제 패러럴하게 이제 병행해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트필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매진하는 게 저희 이제 중기 목표고 중장기 목표로는 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따라가는 선진 경쟁사를 따라가는 이런 내지는 기존에 있는 시장을 조금 뺏어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 시도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내 조그만 정전기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요. 그 EUV 시대가 되면은 그동안 문제가 안 됐던 아주 소량의 정전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 그 시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자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 축과 외부 M&A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이제 두 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성과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텔과 좋은 소식이 때문에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소자가 이제 점점 작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으면 위로 이렇게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3천 소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3천 공정이라고 부르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3천 공정에 적합한 검사 장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인 KLA나 어플라이드는 그쪽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이 없고 또 실제로는 시도를 했는데 저희 경쟁사가 갖고 있는 이제 1차원 스캐닝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저희가 하는 2차원 이미징 검사는 그런 공정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인텔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해왔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텔과 해외 아주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이 논문을 같이 발표하기도 했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워낙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인텔도 저희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정할 근거 방법을 못 찾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저희가 제출했던 답안지를 채점 값을 아직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냈고 네네. 그 마지막 채점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연락을 받아서 뭐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인텔 말고 이제 국내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성능을 인정받아서 올해 안에는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 말고도 이제 일본의 뭐 키옥시라든지 뭐 TSMC라든지 뭐 양치 메모리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같이 저희랑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좀 소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긴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인텔하고 국내 한 회사 두 회사만 픽을 해서 그 두 회사뿐만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그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언제 수출이 수입이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겁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계속 이제 중국에다가 이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이 생산 공장을 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작년에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력 교류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진핑 수석이 이제 3년이 끝나서 좀 국경이 개방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시작이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검사 업체든 장비 업체든 간에 우리가 인력이 얼마큼 오랫동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느냐. 특히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조직 문화를 한번 다른 회사는 이 조직 문화를 잘 안 해봅니다. 어떻게 그 훌륭한 인력들을 아이고 기술자들이 좀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관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 특이한 웃음으로 박 대표님 특이한 웃음으로 이렇게 합니까? 높은 연봉을 주는 겁니까? 뭐 그게 이렇게 그 기술자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그 아주 단단하시다 그러는데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회사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뭐 시청이 높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랑 이제 2012년도부터 같이 기술 개발을 했던 직원들은 이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큰 자랑거리인데요. 네네. 그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물론 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아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 문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직원은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을 하고 네, 네. 가족은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자, 회사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원하고 뭐 대표와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저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 말씀드린 것은 여쭤볼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제약돼서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네. 시청자분한테 네. 제가 인터뷰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네. 빠진 것 중심으로 네. 좀 마지막 시청자분을 만나시죠.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저희 직원도 아니고 저희 고객도 아니고 다 모두가 아니면서 동시에 또 모두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사의 주인이고 직원도 그렇고 많은 이해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국민들 모두가 다 저희 주주라고 생각, 저희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잘 꿋꿋하게 옆에서 도와준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 응원을 묵묵히 지원을 해주셨던 그 직원들의 가족분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제 아내와 제 아이들한테 그동안 미안했고 또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예쁜 딸을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어떻게 마무리할지 시청자분 지금 새 정부가 태어났습니다. 아, 여러 가지 사회적 아픔, 정치권 갈등에 쌓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시청자분과 만나시면서 박 전 대표가 다소의 가족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실 것을 겸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박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사회의 교훈이자 지침이자 한국의 정치라든가 경제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방송을 다시 볼 것을 보실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